From among the five gifted nominees tonight, the winner could be, for the first time, a woman.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할리우드 미디어 속의 여성들. 그들이 모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할리우드에서 바라보는 여성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We're touching them like, oh my god, you really exist. The first time I really felt insecure. I'm not just an actor. I'm viewed as an actress. Frozen changes everything. Hidden Figures. Come on, it made so much money. And look. Want to try to imagine narratives in which women don't need to be rescued. When both Brave and The Hunger Games came out, suddenly the percentage of girls taking up archery shot up 105%. 할리우드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의 여성 근로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당연한 문제. 우먼 인 할리우드입니다. 우먼 인 할리우드는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 3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다큐멘터리, 특히 어떤 차별을 주제로 다룬 작품들은 많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먼 인 할리우드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작품보다 날카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작품이 노려보고 있는 대상, 각성을 촉구하는 주체가 그동안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뉴스, 오락산업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줬다고 문제를 제시하며 끊임없이 그 상황과 현상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188개의 작품들의 한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종사하는 감독, 배우, 스태프, 극장관리인, 작가 등 96명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이죠. 이 작품이 설득력을 가지고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바로 이런 태도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산업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자 그들만의 시스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산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뉘앙스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보는 이들의 컨텐츠의 90% 이상이 남성 감독들의 남성 서사의 작품들, 남성적인 시선으로 여성을 도구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할리우드에서 나온 다양한 컨텐츠들의 짧은 클립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점이 말이죠. The first time I really felt insecure. I'm not just an actor. I'm viewed as an actress. 작품에 나오는 배우들과 예시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케이트 블란쳇, 클로이 모레츠, 리즈 위더스푼, 제시카 차스테인, 메릴 스트립의 입에서 그려낸 할리우드의 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기형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많은 여성 감독들과 작가들이 함께 할리우드의 기초를 다져놨지만 정작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커지고 돈이 되는 산업이 되자 백인 남성, 이성애자들의 작품만이 기획되고 제작되며 배급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나고 화려하며 누군가의 꿈으로 살고 있는 할리우드의 그림자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안에서 여성 캐릭터의 비율, 남성 캐릭터들이 내뱉는 대사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성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우리가 할리우드의 작품을 어떻게 소비해왔고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특히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하고 건강한 컨텐츠가 되어야 하는 어린이 영화 속에서조차 여성은 소수로 그려지고 무능한 존재로 그려지는 장면이 대다수였죠. 아이언 자이언트, 스펀지밥, 스머프까지 특히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대사에서 나오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들은 저조차도 생각지 못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디즈니 작품 비행기에서 나오는 안녕 숙녀분들 질 준비 되셨나? 라는 대사라든지 마다가스카에서 나오는 펭귄들이 내뱉는 대사, 베개 싸움을 개지배처럼 하는군 등의 다시 보게끔 하는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는지, 아무런 고민 없이 이런 대사들을 수용했는지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Frozen changes everything. Hidden Figures. Come on, it made so much money. And 작품의 후반부, 할리우드에서 종사하는 여성 문화인들의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이들의 문화를 처음 수용하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하나 벡델 테스트를 짧게나마 언급한 장면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화 산업에 있어서 성차별, 특히 여성이 적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로 세 가지의 최소 요건이 있어야만 통과가 되는 테스트인데요. 첫 번째,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최소 2명 포함시킬 것. 두 번째,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마지막 세 번째, 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 물론 이 벡델 테스트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남성에 대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여성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대사들을 하더라도 이는 벡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최소한의 요건을 남성 영화에 적용했을 때 통과하지 못하는 작품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를 도구적으로 소비했는지에 대한 의문 말이죠. Want to try to imagine narratives in which women don't need to be rescued. When both Brave and The Hunger Games came out, suddenly the percentage of girls taking up archery shot up 105%. 오늘은 개봉작이 아닌 EBS 디박스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나 대여가 가능한 작품 우먼인 헐리우드에 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저 역시도 영화를 좋아하고 일주일에 4편에서 5편은 보는 것 같은데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는 작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더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우먼인 헐리우드라는 작품 꼭 감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할리우드일 뿐이지 한국 영화계에서도 여성 감독님, 여성 배우들, 여성 작가, 스태프들에 대한 대우와 존중, 그리고 그 자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작품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어쩌면 좋은 작품이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